럭키, 보여? 럭키 보인다. 럭키 잘 보여. 저희는 오늘 이제 추석 곧, 연휴? 연휴. 곧 추석 연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요, 도놈들이랑 같이 무박 1일 캠핑을 갈 거예요. 부산의 기장 쪽에 낙원농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강아지들이랑 같이 갈수 있는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계곡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데여서 가서 계곡이랑 아니 계곡이랑 이런 데서 놀고 그리고 어차피 1박은 못 하니까 무박으로 그냥 후딱 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제가 이걸 샀거든요. 처음 써보는 건데 굉장히 잘 나오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들뜬 마음으로 어제 미리 장을 보러 갔거든요, 홈플러스에. 근데 무슨 장을 무박 1일로 보는데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범이가 나 몰래는 아닌데 그냥 옆에 있을 때 슬쩍슬쩍 장난감을 엄청 샀더라고. 와, 근데 레고만 20 몇만 원치 샀어요. 미쳤어, 진짜. 자동차 장난감이랑. 어쩌라고, 보마. 그래서 오늘 가서 먹으려고, 거기가 그 숯불을 해주거든요? 금액을 내면 숯불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그 계곡도 돈을 만 원인가?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깔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떨려. 이게 확실히 강아지가 생기니까 이런 데를 자꾸 찾아가게 된다? 어디 먹을 때랑 카페 갈 때도 강아지 동반을 자꾸 찾게 되고. 오늘 김치찜, 저희 안식처 김치찜이랑 고기 재료랑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남순색 타면 출발하는 거다. 응. 럭키도. 응. 알았지? 하나, 둘, 셋! 출발! 너무 신나냐고 또. 날씨 진짜 좋다. 그니까 오늘 날씨 대박이야. 가을하네, 완전 가을하네. 이제 해지기 전에 가서 놀아야 돼. 응. 그리고 돌아올 때 저녁을 우리가 봐놨던 그 식당을 가자. 근데 뭔가 로키가 있으니까 더 많이 놀러 가게 되지 않아? 그치? 막 어디 간단한 길이라도 산책 같은 좀 이런 거를, 맞지? 간단한 곳이라도 가게 되잖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90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뭔가 900일 겸 여행인가? 900일 여행 겸 로키 캠핑인가? 그치, 그렇게 의미 붙이고 가야지. 거의 다 왔다.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미쳤어, 날씨. 여러분, 여기 진짜 시골이에요. 근데 이런 데 살면은 좋겠다. 안 좋겠다. 길이 너무. 진짜 조용할 것 너무 푸르다. 도착했는데 너무 예뻐. 여기 진짜 예쁘다. 근데 길이 완전 이렇게 완전 오프로 되어가지고 좀 미끄러질 것 같아. 겨울이나 이럴 때 오면은. 로키 신났다. 로키인겨. 네, 로키예요. 너도 잘하는겨. 아이쿠. 나한테 나는 푸들이. 로키 너무 신났어. 맞아, 해놓고 사실 그대로. 우와. 사장님 되게 재밌으시다. 아니, 로키 왜 이렇게 신났어? 우리밖에 없대요, 지금 사람이. 다 일찍 왔다 갔대. 로키 지금 천국이다, 그치? 로키 일로 와! 로키! 듣지도 않는데? 개구구나, 그러는 거야? 여쭤보자, 이따가. 이쪽이랑 또 다른 쪽인가 봐. 여기가 없네, 양전이 있는 데가. 여기가. 바베큐장도 여기고 따로 있구나. 다 이렇게 별개로 불리거든. 좋은가 봐. 너무 행복해 보인다. 우와! 완전 계곡이네? 구명조끼 입히고 올 거야. 좋다. 내가 살면서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맞아. 너가 그래서 내가 같이 들어가라 한 거야. 완전 계곡물이네. 얘가 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들어가는 거 아직 안 들어가 봐가지고. 나 그런 싫은데. 너무 깊다, 생각보다. 아, 그래? 하도 같이 절대 못 들어가, 이거. 그럼 로키도 못 들어가. 아... 아니, 구명조끼를 입히자고. 나가고 싶어? 일로
여기는 사람이 힘들지만 강아지는 좋은 곳이래요. 근데 로키가 내가 본 얼굴 중에 지금 제일 행복해 보여. 맞지? 계속 웃고 있다. 로키가 걱정이 없다. 되게 수시로 우리 확인하고 우리 곁에 있으면. 얘는 안 벗어나. 그치? 막상 풀어주면은. 뛰어, 뛰어. 우리를 자꾸 확인해, 뛰다가도. 돌아와. 봐봐, 이제 돌아본다. 서 있어 보자. 우리 보이는 데서만 놀라고 하네. 맞지?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와. 비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났니? 얘 진짜 우리 보좌관인가 봐. 우리 앞에서 자꾸 우리를 지키면서 걷네. 사료 줘야 돼, 사료. 이따 밥 먹고 저기 물 한번 띄워보자. 행복한 강아지다, 그치? 자꾸 왜 눈치 보냐고. 지금 바베큐 먹으려고 불을 지피고 있어요. 엄마, 우리 냄비는? 안 챙겼어? 그 그대로 안 들고 왔네, 집게랑.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다. 집게는 여기 다 있는데 냄비만 여쭤보자. 냄비. 김치찜 먹으려고 냄비 챙겨놓고 그대로 두고 왔어. 저희가 그래도 일회용품 줄이려고 이렇게 식기를 다 챙겨왔거든요? 근데 냄비를 안 갖고. 김치찜 갖고 왔는데 냄비 여쭤보고 먹어야겠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간식 들고 어디 도망가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불? 맞지? 드디어 불이 올라왔어요. 그럼 고기를 먹고 김치찜을 먹을까? 응. 로키 몸 좀 봐. 로키야. 야, 너는 무조건 목욕이다 오늘. 야. 고마워. 얘 입에 진흙이 있어. 나뭇가지를 왜 먹니? 먹지 마, 로키야. 맛있는 냄새 난다. 간지러워. 되고 있는 거겠지? 심각하네. 와, 육즙 대박. 그래? 어. 3, 2, 1. 어디가? 어디가? 괜찮지 않아? 응. 잘 되어가? 응. 오. 괜찮은데? 난 이런 거 잘 못해. 그니까. 괜찮아. 네가, 남자 여자가 어딨어? 네가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래. 이런 거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나는 아빠한테 이런 거를 많이 배워서 괜찮아. 박성범은 좋겠다, 나랑 사귀어서. 그니까. 좋아, 편안하고. 범인은 라면도 못 끓여요. 잘 되고 있지? 응. 오, 빠진다, 범아, 이거. 됐다, 건져도 되겠지 않아, 이제? 식판 내가 건져줄게요. 앉아있어.
맛있어. 로키는 밥이 안 먹어. 나중에 먹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 봐. 고맙어. 로키야, 불쌍해. 고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여기에 범인의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부추김치? 부추 맞나? 김치 갖고 왔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나는 솔직히 사람과 사람에서는 이렇게까지 놀러 다니지 않거든? 근데 로키가 있어서 진짜 이게 가능한 것 같아. 맞아. 사람끼리는 귀찮아. 그거? 불이 완전 막 올라왔을 때 냄비에다가 해야지. 요끼 잔다. 요끼 자. 귀여워. 이제 2차전 김치찜을 먹을 거예요. 우리 돼지 같은데 좀? 불이 그래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다. 그거 같아. 그 산에서 요리하시는 유튜버 있잖아. 뭐? 나? 응. 저희가 냄비를 안 가져와가지고 사장님이 냄비를 협찬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기를 익어주고 밥을 먹는 동안에 이게 익으면 이제 김치찜을 만들 거예요. 모자니 푸스 선물. 우와 너무 예쁘다. 좀 있으면 발팔. 아니 안 그래도 추워가지고 남자친구께서 춥다고 이거 하고 싶다 했었어요. 너무 예쁘다. 떡 같은 거를 갖고 왔어야 된다. 고구마랑.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왼손을 씁니다, 젓가락을. 아 그래요? 사장님도 왼손이래요? 저도 왼손입니다. 아니 이거 그냥 하시는 말 아니에요? 직업이 뭐 디자이너나 뭐 그 예술 쪽인겨? 아니요 저 유튜브예요. 이것도 올리려고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았으면 안 찍었을 텐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쪽으로 하는 거 유튜브? 저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거 해요. 화장. 화장하는 거. 고기 이거 중간으로 좀 가져가자 봐. 그럼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제 남자친구. 아니 직업이에요. 남자친구가 직업이. 아 주세. 그 뭐지? 잡부. 예, 만나고 이제 같이 옷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같이 하고 저는 유튜브랑 둘 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저 누가 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매장. 아 둘 다 인터넷이에요. 아, 유튜브 그... 영상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옷 파는 거. 쇼핑몰. 사장님 드세요. 예. 칫솔부터 다 팔아보시려는 거. 칫솔 치아. 칫솔이요? 예. 어떤 칫솔이요? 아미덴. 응? 아미덴 치과 칫솔. 우리 세 개가 지금. 김치찜이 너무 안 끓어서 여기다가 하고 있어요. 끓고 있어. 그랬더니 막 끓어. 맛있겠다. 사장님이랑 수다 떨면서 엄청 맛있게 됐어. 그리고 지금 수다 떨고 나서 응?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완전 깜깜해졌어. 럭키 어딨냐? 럭키 여기 있는데 뒤에 너 어디에? 어? 묵자. 안 돼.
불에 불합격해 주겠어. 실망이야? 그럼 나루나다 해야지. 맛있지? 너 밥 두 그릇 먹었어? 응. 사장님 진짜 익혀 하셔. 응. 맛있어. 밥을 좀 아껴뒀어야 됐나? 응. 얼굴 탄 거 아니야? 안 갔어. 우리 저기 가서 먹을까? 저기서 어떻게 먹어? 이거 냄비 가져가서 저기 뜨거워 거기? 응? 이것만 가져가자. 아니고 술만. 나 로키 간식 가지고 올게. 응. 이거 우리한테 부르는 거 같아. 좋다. 주택 살아야겠네 우리. 그리고 돌담 지어놓고 어? 돌담 지어놓고 거기서 맨날 불멍하자. 맛있어. 역시 난 자연인인가? 자연이 좋아? 이런 게 좋네. 힐링돼, 힐링. 넌 자연인 아니잖아. 넌 도시 남자잖아. 새소리 들리네? 그거 해줘. 뭐? 여기랑 완전 잘 어울려. 구구구구구. 불멍 때리는 강아지. 로키. 상범. 불 꺼지면 가자며. 왜 또 불을 넣고 있어? 어? 불 한번 붙여볼게. 또 위험한 짓 하려고? 넌 진짜 초딩이야. 너 웃기게 생겼어. 그림자 져가지고 입술 위에가 산이 엄청 진해졌어. 그래서 입술이 위에밖에 안 보여. 오늘 알차게 아주 잘 놀았다. 다음번에는 진짜 여기 그거 갖고 오자. 텐트 원터치 텐트. 귀여워. 그리고 내일은 시간이 되면 나는 로키랑 해운대 카페를 갈 거야. 가자 로키. 진짜 데리고 가야지. 여기 계셨다. 사장님 저희 가볼게요. 네, 네, 다음에 텐트 가지고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멍빨.